있는데 보니까 어떨 때는 맵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짜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한결같은 맛을 내는 떡볶이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많은 음식 속 다양한 비법들, 그 속에 숨겨진 1mm 레시피를 찾아라. 음식 맛의 황금 비율, 황금 레시피. 오늘은 찬바람이 불면 더욱 생각나는 국민 간식, 떡볶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매콤달콤한 소스와 쫄깃한 떡의 환상 조합. 여러분은 어떻게 만드시나요? 떡볶이 안에 파도 정말 파도 좋아요. 넣고, 오뎅 넣고, 파마늘 넣고, 가지냉이 넣고, 다시마 멸치 정도 넣고, 고추장이랑 매실 기름 넣고, 야채 많이 넣고, 계란 넣고.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종류도 방법도 다양한 떡볶이,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방학이면 양념 타잖아요. 그거 너무 짜지니까. 얼마나 졸여야 할지 몰라 실패하고. 물을 더 부으면 또 떡도 불고 고유의 맛이 안 나와요. 얼마나 넣어야 할지 몰라 또 실패하고. 제일 쉬운데 맛이 제일 안 되는 게 떡볶이인 것 같아요. 학창시절 학교 앞에서 빨간 떡볶이 맛이 안 나는 거. 그래서 준비한 떡볶이의 황금 레시피, 매콤 달콤한 맛의 환상조합, 지금 시작해볼까요? 제작진은 떡볶이 맛집으로 유명한 서울 동대문구의 한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사람들, 가게 안을 손님으로 가득 채운 비결은 바로 요 국물 떡볶이라는데요. 국물이 있네요. 입소문 타고 유명해진 그 맛, 어떨까요? 이야! 아이가 먹는 진짜 맛있다. 맛있다. 최고의 간식이죠. 단맛 좋아하는 아이부터 매운맛 좋아하는 어른까지. 매콤한 맛이요. 집에서 먹는 어떤 그 매콤함이랑 좀 틀린 것 같아요. 떡볶이 한 그릇에 머리 맞대고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 과연 이 떡볶이 맛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건 고추장.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조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먼저 프라이팬에 육수로 보이는 물을 절반가량 채우는데요. 멸치. 그런 다음 떡을 꺼내 별다른 손질도 없이 프라이팬에 바로 넣습니다. 안 끓이고? 가스에 불을 켜자마자 고추장처럼 붉은 양념장을 넣고 함께 끓이기 시작. 국자로 휘휘 저어 양념을 잘 풀어주고 떡이 둥둥 뜨기 시작할 때 어묵을 넣어주는데요. 시간이 흐를 새도 없이 순식간에 떡볶이가 완성됩니다. 야, 육수랑 양념장이 네, 집에서도 다 똑같이 이렇게 먹은 건데 특별하게 했나요? 그 떡볶이가 그 떡볶이지. 아, 양념장이 궁금하네. 너무 간단한 조리법. 비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뭐 보리새우 이런 거 들어가면 미친 거예요. 떡볶이를 즐겨 드신다는 손님을 대상으로 보다 자세한 맛의 평가를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떡볶이 진짜 매우면서도 쫄깃해 보여요.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그 어떠한 인이 박히는 그런 어떤 느낌. 떡볶이를 숟가락으로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일반 떡볶이랑 틀리게 국물이 텁텁한 맛이 많이 없고 국물 맛이 깔끔합니다. 맛의 비결은 요 깔끔하게 매운맛.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맛을 낼 수 있나요? 고춧가루로 떡볶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추장을 안 넣으세요? 네, 고추장을 안 넣어요. 전혀? 고추장을 넣으면 텁텁하고 맛이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넣지를 않아요. 떡볶이의 맛의 비결은 고추장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맛을 강요한다고요? 그래서 떡볶이 달인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분들은 아시죠? 이게 고추장 안 넣어요? 다대기 할 때 이제 고추장 좀 넣고 고춧가루로. 떡볶이에는 기본적으로 고추장이 들어가야 기본 맛이 나죠. 고춧가루하고 고추장 꼭 들어가요, 떡볶이. 이거 달라요. 사장님 레시피대로 똑같이 만들어진 양념장 두 개. 그중 한 곳에만 고추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똑같은 조건으로 조리했는데요. 아, 세 번 똑같은데요. 고추장이 들어간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색깔이나 국물의 점성 등 눈으로 확인 가능한 차이점은 없었는데요. 맛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손님들 상에 직접 내어봤습니다. 어떻게 된다는데? 바로 나와요. 소스만 드셨는데도 그게 네. 차이가 확 나요? 네. 어떤 차이가 좀 나요? 이건 약간 좀 부드럽고 매콤한 맛이고 이거는 좀 약간 매운맛? 고추장 맛? 입맛 까다로운 주부 구단. 신중하게 맛을 비교해보는데요.